한인데 하다 이게 헤매하네. 아 저쪽이 확실해, 저쪽이 확실해. 예, 저기요 저기 아 가자. 아니 아니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니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아! 하나 둘 셋 야! 오늘은 주말 밥 빨리 먹고 게임하고 놀아야지. 룰루랄라. 어? 얘가 무슨 소리니? 오늘 아빠 조상님들한테 인사하러 가기로 했었잖아. 네? 그게 오늘이었어요? 안 가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더운데. 얘가 또 혼날라고. 오늘 꼭 시골로 가서 할아버지랑 다 같이 가기로 했잖니. 알겠어요. 그래 리아야, 얼른 아빠 조상님들 뵙고 얼른 다음날 일찍 출발해서 일요일날 게임 재밌게 하면 되잖아. 기운 차리고 아빠랑 오늘 재밌게 가자. 알겠어요. 아빠 그런데 할아버지랑 같이 가는 거예요? 아이 그럼 할아버지가 조상님들한테 인사드려야 된다고 해서 같이 가는 거란다. 알겠어요. 그럼 언제 출발해요? 가기 전에 게임 한판은 할 수 있겠죠? 아니 밥 먹고 바로 갈 건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왜 아빠 너무해. 아,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아 먹지도 마. 가자. 야야 빨리 짐 챙겨. 빨리 짐 챙겨. 짐 챙겨. 아빠도 미워. 아이 빨리 짐 챙겨. 아.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아, 다 왔다. 내려, 내려, 내려. 아휴.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버님. 아빠, 저 왔어요. 어? 아이, 뭐야? 어? 어? 어, 여보, 이거 아버님이 내는 소리 같은데, 어, 어디가 좀 불편한 목소리지 아, 않았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어휴, 뭐야? 어, 집안에 안 계셔? 뭐? 어? 어 아빠! 할아버지 어. 여기 계시는데요? 어? 아버님 괜찮으세요? 뭐? 아니 카트강 뭐길래 이 자식이 뭔데 내가 2등부터 8등까지가 난데 아직도 1등을 못해! 안되겠어! 이 감자로 여기 현지 좀 더 해야지. 이 자식이 이게 1등 카트 뭐예요? 핑크 코튼 이게 뭐야 이게? 아유 또 여기서 모바일 게임하고 계시네. 아 뭐야 왔어? 야 너도 빨리 와서 한계 정해라 얘야. 아 진짜 나이가 지금 연세가 몇 살이신데 아직도 게임을 하세요? 요즘에는 요즘 애들이 하는 그 카트 모바일이네. 아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너도 늙어봐야 알아. 이게 재밌는 게임 말고 없어. 그지 리아야? 에 할아버지 뭔가 좀 아시네. 역시 믿을 건 할아버지밖에 없다니까. 네, 그래 아, 그래 너도 한 자리에.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짐 챙기세요. 묘지가 엄청 멀다고 하셨잖아요. 아이 맞다 맞다. 예, 꽤 멀긴 하지. 지금 출발해야겠어. 어 잠깐만. 아니 얼마나 멀길래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출발하면은 내일 9시쯤에 도착할 거다. 아마 9시. 아이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차로 가는데도요? 무슨 북한이에요? 뭐 차로 못 들어가. 이 길이 험해가지고 걸어가야지. 에? 아, 할아버지 저 안 갈래요. 리아야 진정하게 잘 될 거라. 할아버지랑 같이 가주면 카트라이더 현지 10만원. 어? 출발하죠 아버지 어머니.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쉽게 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이렇게 걸었는데도 한참 남았네. 아휴 알리아야 빨리 와! 아이 손주가 이렇게 느려서 뭐 지쓰겠어. 빨리 지금 32시간 동안 걸어야 돼. 빨리 가! 이거 아동 학대예요. 리아야 빨리 가자고. 어? 예. 빨리 가자. 리아야, 어. 조심해. 아이 잘 들고 다 잘 들고 가 할아버지 좀. 그러다 막 아빠 어디쯤이었지? 묘지가 네, 이쪽으로 가야 되나? 오르막길. 아 여기네 여기네. 빨리 와! 빨리 야, 올라가. 얼마 날 두고 가면 어떡해. 빨리 와. 아이 여보 오늘 가려면은 한참 멀었으니까 계속 올라가야겠다. 가자 여보. 아 그래요.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아유, 아빠! 네. 도대체 묘지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아이, 기다려봐. 사람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아이, 저쪽이었나? 저쪽으로 한번 가봐. 저쪽인가? 아니, 저쪽 아닌데, 이쪽인가? 아닌데, 아따, 이게 헤매하네. 아니, 저쪽이 확실해, 저쪽이 확실해. 예, 저기요, 저기, 아, 가자. 아니, 아니었어. 아니, 여기 아니야, 아이. 여기. 아! 잘했어, 리아야. 아이! 너무 힘들어요. 아유, 얘들아. 안 되겠다. 아, 여기서 좀 쉬고 가자. 어우,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아유, 젊은 것들은 체력이 있어서 안 된다니까. 농사를 해봤어야지, 이제. 아버님? 젊은 가수야. 많이 힘드신가 봐. 아유, 좀만 올라가자, 얘들아. 아, 빨리 오세요! 젊은 것들아! 근데 저건 뭐지? 여보? 이상한 게 있는데? 저기 무덤을 파먹는 것 같은데? 야, 저거! 저거! 괴물 같은 거 아니야? 꼬리가 아홉 개야! 아, 저건 곰이야. 다른 놈도 쳐다보지만 저거 홀릴 것이야. 얼른 도망쳐야 돼. 빨리 내려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리아야, 빨리 가자. 엄마. 리아야, 얼른 뛰어. 아휴. 엄청 뛰어왔더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네. 여보. 아들! 아버지! 왜 어쩌지? 아빠! 리아야! 너 무사했구나! 근데 아빠. 엄마는 어딨어, 엄마는? 저도 못 봤어요. 엄마랑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딨어요? 아이, 모르지. 일단 우리도 좀 찾아볼까? 아빠! 근데 아까 그 괴물이 뭐예요, 도대체? 구미호? 구미호? 아니 그냥 구미호는 꼬리가 무려 아홉 개나 달린 그런 약간 옛날 시대의 그런 괴물이었어. 근데 나도 아빠가 실제로 있는지 몰랐지. 그런데 그 구미호는 사람으로 변장이 가능하대. 그리고 엄청난 미인으로 변신해서 남자들을 홀린 다음에 간을 확 빼먹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야. 진짜? 도대체 얼마나 이쁘길래? 일단 찾아보자. 여기 집이 있는데? 뭐냐? 안에 사람 있는 것 같아. 엄청 예쁘다! 리아야! 엄청난 미인? 형이, 이런 산속 깊은 곳에 어쩐 일로 오셨죠? 그것도 제 집 앞에서요? 엄청 예뻐. 그게요! 조상님들 묘지를 찾다가 그만 구미호를 만나는 바람에. 와, 진짜 이쁘시다. 엄청난 미인. 아빠! 엄청난 미인이 구미호라며? 저 사람 말도 안 돼 기쁘잖아. 혹시 구미호 아니야? 아들, 근데 구미호는 꼬리가 있잖아? 저 사람은 꼬리가 없는 걸로 봐선. 볼게. 없어. 구미호 아니야. 다 들리네요. 여러분들, 저는 구미호가 아니고요. 연관되는 거라곤 저희 아버지가 구미호에게 끔찍하게 간을 뜯겨나가 죽어서 구미호만 보면 아주 치가 떨리는 것 말곤 없네요. 아이고,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헌데 구미호가 이 주변에 있으면 위험하실 것 같은데 그냥 저희 집에 잠깐 쉬다가 부인을 찾으러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야, 그게 좋겠지. 너무 좋아. 그래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이쪽이에요. 엄청난 미인. 우와. 그런데 산속에 이런 미인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아름다우시네. 네. 목마르시던데 차라도 한잔 드세요. 차 한잔 먹어야지. 왜 이렇게 졸리지? 오늘은 마주 포식이 있구만. 이게 뭐야? 무한으로 즐길 명륜지사 칸이야 뭐야?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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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일어나! 앞에 곰이 오가! 아빠 왜 못 일어나! 너희 아빠는 특수한 최면제를 먹였거든. 이제는 끝이야. 구미호? 구미호일 줄이야? 도대체 꼬리는 어떻게 숨긴 거야? 나 같은 요괴면 꼬리 숨기는 것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이제 너랑 함께 맛있는 밥이 되어줘야겠다. 야! 너 뭐야? 언니? 이게 어디서 추억보드 없는 게 내 남편과 아들을 건드려! 너 몇 년 산타야? 너 몇 년생 구미호야? 어? 나 이제 100년 차지. 언니 건지 몰라. 100년 산? 응? 나 1000년 산이야! 어? 언니 건지 몰랐지. 언니 가족인지 몰랐지. 모르긴 뭘 몰라! 딱 돼! 지가!